셀리아 브라우스예요. 저희 닉네임 백수로 만든 원단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소매 한번 봐주실래요? 굉장히 뿌리를 많이 넣었어요. 절개를 넣지 않고 샤딩을 최대한 대로 잡아서. 그 모델분들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경주 스커트라는 옷을 입었고요. 이제 톤앤톤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봄에 화사하게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봤고, 얘도 린넨이고 얘도 린넨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얘는 이제 아마라는 거를 거기서 추출을 해서 만든 그 원단이고요. 얘는 라마예요. 람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틀려요. 이 직조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 얘는 좀 까실까실하고, 정말 여름에, 정말 한여름에 입기 참 좋아요. 봄서부터 더워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입기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스카프를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외출해도 좋겠지만, 저희가 또 약간 여자들이고 나이가 좀 있으면 목에 좀 주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살짝 정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네, 이것도 좀 덜 부담스럽고 또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카프와 그 다음에 이건 셀리나 브라우스 경주 스커트. 턴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굉장히 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쪽을 내버리면 원단, 린넨에 대한 수치가 생기를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개를 최소한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게 하이웨스트가의 골반에 걸쳐지는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게 배가 나와 보인다면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눌러주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입으셔도 됩니다.